국힘당 지금 누가 당대표 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주호영이 아무도 성에 안 찬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다들 존심상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유승민 밖에는 없는데 유승민은 이제 따당한다고 그러고, 그럼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한동훈 설이 나왔는데, 한동훈은 정치 경력이 없다 그러니까 또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뭐 정치 경력 윤석열은 있어서 됐느냐 이러고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런 주제에 누가 준비 안 됐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진짜 거기에는 누가 없는가. 다들 이용하는 사람들끼리라고 서로서로. 그래서 이용 중이라고. 쓰고 버릴 사람들 아니면 자기를 위협은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데리고 갈 사람. 자기를 위협하면 안 되잖아. 키워가지고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동훈 지금 견제를 하려고 저러는 거야. 한동훈이 너무 갑자기 커버려서 자기 진짜 뒤통수 칠까봐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견제 들어갔구나. 그런데 누가 봐도 실력이 아니지. 안 되지. 아직 준비가 안 됐지. 그런데다가 저런 헛짓까지 하고 막 이러면 그게 아닌 거는 분명한데 그걸 윤석열이 말할 거는 아니다. 왜냐. 저도 준비 안 돼가지고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윤석열은 분명히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다. 완전히 믿는 건 아니다. 사람들은 믿을 건 한동훈밖에 없다. 그러지? 그건 아니다. 한동훈 못 믿고 있다. 이게 보인 거지, 나한테는. 안 믿고 있어. 윤석열이 자기가 믿는 사람으로 당대표를 삼으려면 당권 개입하면 안 되거든. 그거 탄핵감이거든. 그런데도 대놓고 하지, 지금. 그러고서는 그 안에서 지금 막 갈라치기가 일어나는 거지. 머리를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그래가지고 이익을 볼 건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키 친다 그러지? 쭉쟁이 불어내려고 그걸 지금 하는가. 진짜 누가 내 사람이냐, 이거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타진해 가는 거지. 그런데 나경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 볼멘 소리를 했잖아. 그러면 왜 나경원은 주변에 두기는 두는데 제대로는 대우를 안 해줄까? 내가 보건대는 나경원은 윤석열은 좋아하는데 김건희가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어중간하게 저렇게 뜨는 거야. 내치지도 않고 둘다 싫어하면 이미 거기에 못 들어와 있겠지. 근데 윤석열은 나경원을 좋아하는 거야. 김건희보단 낫지. 착착 감기게 하잖아. 김건희한테서 못푼 그런 기분 다풀수 있잖아. 애교 부리고, 그러니까 사바사바 한다 그러잖아. 그런 게 있는 여자지. 그래서 내치지를 않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쓰지를 못해. 김건희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야. 불러들이지도 않고. 어딜 간절을 들어와. 김건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치? 그걸 모를까? 나경원이? 그걸 모르면은 참 맹한 여자지, 그것도. 이렇게 말해줘도 몰라? 그렇고, 안철수. 안철수는 여기서도 따, 저기서도 왕따, 어디에서 뭘 하려고 붙어 있지? 그 나이 돼서 그 정도 쌓아 올린 사람이 왜 저러고 살까 싶잖아. 거기에서 될게 없어. 자기 밀어줄 사람 누가 있다고 그래, 거기서. 착각도 그런 착각이 어디서 자기 단일화 해준 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했는지도 모르지. 이준석 때문에 망했는지도 모르지. 누구도 모르는 거야. 더탐사에서 민들레 그 언론이 하나 나오고 나니까 그 국힘들 뭐 스터디 그룹에 민들레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국민 공감이래. 거기는 국민자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아나 봐. 국민들을 갉아먹고 사니까 그게 자기네들 자원이니까 그거 없이는 안 되잖아. 그래서 국민 공감이야. 국민들과 공감하는 사람이 저러고 살아? 윤신과 관계없이 진짜 공부하는 그룹이래. 공부도 그 정도도 안 하고 그 자리까지
그러면 눈속임에서 올라왔네.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라 펼칠 때잖아. 그들은 자리를 얻었으니까. 실력을 펼칠 때지. 지금 공부할 때야. 물론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핑계거리지. 공부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놓고는 거기에서 이제 작당을 하려고. 작당을, 무슨 작당? 윤석열 정권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그거 받쳐주겠다는 건데, 길게 갈수록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오니까 길게 끌어주는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 머리를 짜내고 뭔가 해볼까 하는 건가 봐. 근데 그런 거를 하나 만들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분당이지 뭐야. 갈라치기지 뭐야. 뭐든지 그런 걸 새로 만든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분당했다는 소리야. 그 안에서 분당이야. 분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또 다른 방식의 분당이구나. 그들의 장점은 갈라치기가 장점이다. 장제원하고 권성동이 아주 요주 인물이 거기에 주도 세력이잖아. 자기네들이 제일 처음에 관저에 불려갔지. 간택돼서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지. 힘을 얻었다. 그래서 으쌰으쌰 우리 그러면은 윤석열 믿는 그런 그룹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지? 사람은 없겠다. 권성동이 당대표 하고 싶은가? 권성동 진짜 지겹지 않아? 근데 나서고 설치는데 저기 윤상현 이세창 저렇게 뻘짓을 하는 바람에 강진구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산통을 깨는 바람에 윤상현도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 윤상현이 이세창의 오른팔이라는데 당대표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청담동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안 되고 이제 누가 있어? 진짜 없어. 그러면 결국은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이럴 때에 힘을 구축해서 젊은 사람들 데리고 해야 되는데 그 국민 공감에 초선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지. 그것도 좀 윤석열이 초선들을 다 갖고 논대잖아. 그게 이제 조금 변수지. 거기에서 이준석을 밀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좀 찾아봐야 되지. 그 이준석을 밀었던 사람들이 뭘좀 꾸미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봐.